우리는 피가 없어요. 맥주가 있어요. 맥주. 살아있네. 이상하네. 진짜 독일 사람 아니네. 야, 진짜 독일 사람 독일 사람 아닌 것 같아. 미덕남 아니고 미한남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국 생활 3년차 퀴어트로 그냥 평범한 독일이 좀 생겼지만 마음속엔 친한국인이 숨어 있습니다. 플로리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너스 한국 생활이지만 그냥 평범한 독일 사람입니다. 오늘도 왜 불렀을까? 왜 불렀을까? 이게 또 뭡니까? 이거 다 여기. 오늘은 미동남 최초로 제작 지원 PPL 영상입니다. 예침을 부탁드립니다. 네. 독일인에게 맥주는 무슨 의미인가요? 우리의 생명체. 우리는 피가 없어요. 맥주가 있어요. 맥주. 맥주 없으면 못 살아요. 한국에서는 맞아. 어떤 거 드셔보셨어요? 웬만한 거 다 먹어봤던 거 같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맛없는 거 많아요. 진짜 한국 맥주 맛이 없다. 한국은 맥주 못 만든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다 손익견인데 이게 다 소맥용이야.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세계 브랜드 맥주 중에 뭐가 가장 괜찮아 개인적으로? 아스트라. 난 파울라나. 왜냐하면은 거기 광고도 나왔거든요. 실제로 내가 나왔습니다. 앞에 있는 게 뭐 같아요? 맥주 약이었으니까 맥주가 아닐까요? 근데 어떤 맥주일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건 탕생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거고 선생. 충남 아산 지역에서 만든 통밀 맥주예요. 수제 밀 맥주. 너무 빨리 하지 마세요.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거 지금 저 원래는 한국 맥주가 일본적으로 라가잖아. 일단은 박스부터 한번 평가해 보시죠. 언박싱. 오, 디자인 되게 예쁜데? 어떻게 이렇게 예쁠 수가 있어? 포장지 되게 고급스러운 것 같습니다. 딸이 피네. 맥주 종류가 총 두 개 있습니다. 네, 근데 되게 예뻐. 어떻게 이렇게 감성적일 수가 있어, 디자인이. 딱 보면은 맥주 같지 않아요. 수제 밀맥주인데 가격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한 3천? 수제니까 4,000원 정도? 한 캔에 5,000원. 오, 지금 기대감이 약간 올라갔는데? 그러게요. 알코올 도수가 4.5. 기본이야. 재활용하기 쉽게 이런 선도 만들었어요, 여기. 바이젠이라고 적혀있잖아요. 바이젠에 대해서 두 분이 아는 걸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밀맥주는 다 바이덴은 아니야. 총 3개가 있어. 일단 독일식 밀맥주가 바이덴이고 네. 여기 적혀있는 대로 바이덴은 독일식 밀맥주입니다. 점도 되게 부드럽고 거품도 풍부하고 네. 이 바이덴의 맛은 진짜 맥주마다 다른 거야. 네,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바로 짠! 주세요! 이건 와이친 맥주는 와이친 잔에다가 담아 마시면은 훨씬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달아보시죠. 때리는 이유가 거품이 올라오지 않게 하는 겁니다. 보시면은 색깔이 약간 붉게 보이잖아요. 바로 밀맥주의 특징입니다. 효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향이 장난 아닌데? 바나나 향 좀 나는데? 오, 코스트 한번 해볼까? 코스트 눈을 맞추면서 뭘? 지금 뭘? 되게 풍미롭다 진짜. 부드럽긴 하다. 부드럽긴 하다. 담백해. 맛이 깊어. 향도 되게 좋고 맛도 좋아.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탄산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거 한번 더 먹어보겠습니다. 오! 좀 더 깔끔한데? 그러게, 이거는 좀 더 깔끔하고 오. 여기보다 여기 탄산 조금 더 많은데 그... 여기 맛이 더 깔끔해요. 오, 되게 훨씬 깔끔해. 바나나 맛은 여기도 좀 독한 먹 남기면 둘 다 좀 비슷한 거. 오, 잔다. 잘 만들었다, 진짜. 그럼 독일인으로서 5점 만점 중에 만약에 준다면 어떤 거 같아요? 그 5점 중에서 4점, 4점 줄게요. 탄산이 좀 안타까워서 탄산이 좀 더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4.5. 근데 맛있어. 진짜 맛있어. 나 원래 독일 사람들은 사실적이고 거짓말 안 한다. 되게 맛있어. 메가엠멋 녀석들한테 이런 맥주 추천드립니다. 아니면은 맥주 잘 못 드시는 분들 되게 부드러워서 그냥 맞아, 맞아. 손이 가 자동으로. 강한 유럽 맥주보다는 그렇게 쓴 맛이 없어서 특히 맥주 좋아하는 여성분들한테 추천할 것 같아요. 이름도 아름다운 이름 같잖아요. 그냥 여성 타겟층으로 하는 거 아닐까. 약간 뭔가 지금 없어.
뭐가 없어요? 지금 뭔가 먹고 싶어. 이상하네. 진짜 독일 사람 아니네. 야, 진짜 독일 사람 아닌 것 같아. 원래는 독일에서는 안 좋은 문화가 그러니까. 없잖아. 야, 우리 맥주 먹을래? 그럼 거기 뭐 먹을까? 그 생각은 안 해. 그냥 맥주만 때려 먹잖아. 근데 이제 한국에 와 보니까 무조건 안주가 있어야 돼. 안주가 없으면 나 무슨 뭐 마셔. 미덕남 아니고 미한남이야. 그래서 준비해 왔어요. 소세지 준비했습니다. 저희들 진짜 모르구나. 어? 한국 사람 김치 안 먹는 곳이랑 독일 사람 소시지 안 먹는 거랑 똑같대요. 소시지 먹고 갈래? 소시지 먹고 갈래? 내가 가장 좋아하는 Urban Life이라는 토기 식당에서 해주셨는데 어때요? 살아있어. 살아있네. 잘 만들었다. 살아있네. 다리핀의 수제 맥주를 마셔보니까 어땠어요? 사실 한국 오고 나서 수많은 한국 브랜드 맥주 마셔봤어. 수많은. 근데 이게 훨씬 낫다. 훨씬 맛있어요. 솔직히. 이제 독일급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진짜 맛있어. 내가 만약에 술집에 가 이게 있어 꼭 주문하겠어. 아니면은 선물 세트로 줄 것 같아. 포장지도 되게 이쁘고. 아, 그렇긴 하죠. 특히 여자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 독일 사람으로선 진짜 한국 맥주 중에 인정하는 맥주입니다. 한국 맥주 워낙 많이 마셔보고 말대로 성격이 있어가지고 솔직히 기대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 아 진짜? 근데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돈 받아가지고 못 믿어도 저는 돈 안 받았으니까 믿어도 되니까 맛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고 싶으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바로 이 영상 밑에 설명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광고인 만큼 내가 얻어먹는 것보다는 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해왔습니다. 네, 총 10명한테 선물 박스 보내드릴 건데 어떻게 조건은 다리 비닐로 4인칭 댓글로 제가 총 10명 뽑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여기 닉 채널에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유바.